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지오리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중인데, 지금 지오리 에너지가, 뉴스 띄우고, 패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유를, 딱 이유는 명확해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더 이상 지오리 에너지는 리튬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또 오늘 나온 게 뭐예요? 지오리 에너지. 국내 산업해수 리튬 추출 어디랑? 포스코 퓨처엠이랑 잡고 간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리튬 얘기만 나오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죠. 아, 니 9월 달에 다 버텨놓고 있더니만 결국 나온다는 게 또 뭐야? 산업회사에서 리튬 추출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 공급받는 기업이 나쁘지 않아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지오린 에너지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제공받은 산업 폐수로부터 95%의 리튬 추출 성과를 바탕으로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추출을 해가지고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추출을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납품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은 그냥 폐수를 주는 거예요. 네. 폐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오린 에너지가 뭐 그냥 여기저기 이제 어디서 많은 폐수를 뭐 받을 수 있겠죠? 폐수를 받아서 이걸 가공을 해서 리튬을 추출을 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에다가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결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내다버린 폐수를 갖다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결국 이 기업에 기여하는 건 쓰다 남은 폐수를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내용을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단독이라고 찌라시 붙이고 어디 포스코 퓨처엠에 따옴표 딱 주죠. 이제 보통 이제 삼성, 현대, LG, 뭐 아마존,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이제 주가 이제 찌라시 날릴 때 사람들이 눈 탁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뭔가 포스코 퓨처엠으로 준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네, 단순 포스코 퓨처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퓨처엠이 폐수를 주면 그걸 가지고 리튬을 추출을 한다. 딱 요겁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내용 보고 보자마자 뭘 딱 느끼는 거예요. 아, 또 리튬? 근데 뭐예요? 알맹이가 굉장히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계속 이 지오린 에너지의 그 지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엑스트라 라릿. 여기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는 이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리튬을 추출한다라는 것도 지금 뉴스가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번씩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사해 리튬 추출 테스트 완료, 리튬 추출, 이스라엘 리튬 추출, 리튬 추출, 국내 대기업 산업에서 리튬 추출, 리튬 추출, 맨날 리튬 추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식은 새로운 것에 반응을 하고 또 뭐예요? 프레시하고 자극적인 뉴스에 반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조차 안 쓰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금요일 앞두고 좀 편하게 또 한 주 마감하나 했는데, 괜한 또, 똥을 뿌리고 가네요. 근데, 결국 제가 볼 땐 이건 실망 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실망한 매물이고. 다만 지금 저점 한번 깼습니다. 얼마? 여기. 8,000원 구간. 8,000원 구간 저점을 깼는데, 일단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8,000원만 지켜주면 뭐예요? 예,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박스 구간입니다. 기존에 만들어놨었던 박스 구간이 8,000원만 일단 안 깨면 돼요. 근데 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이슈 보고 영상을 찍는 건데 8,000원만 깨주지 않는다면 요 구간 안에서의 다시 한번 박스권. 어차피 여기서도 지지 반등 다 8,000원에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를 1차적으로 지켜주는 게 좋을 것이고 혹여나 만약에 극단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을 좀 길게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비중 관리가 좀 필수적인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다. 셀 온 뉴스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뉴스 띄우고 매도 쳐버리는 거. 시장이 좀 어질어질하니까 이런 흐름도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종가기 좀 8,000원 지켜주는지에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꾸준히 주도주 매매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우리 에너지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